안녕하세요. 풍작가입니다. 명화 모사와 빈센트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2편 채색하기 시작합니다. 1편 밑색칠하기에 이어서 물감이 어느 정도 마른 후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멀리 보이는 순서대로 밝은 색상을 칠합니다. 뒷 배경의 창문들의 위치에 색을 칠합니다. 묘사를 하기보다는 사각형의 모양으로 칠합니다. 창문들의 색상을 변화를 주면서 칠합니다. 영상은 좀 빠른데요. 실제로는 천천히 여유있게 해주세요.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해줍니다. 등장인물들의 멀리 있는 마차와 말 부분부터 위치를 잡아줍니다. 소년같이 보이는 인물 대략적으로 그려도 됩니다. 그 옆에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뒷모습 자리도 잡아줍니다. 그 앞에 대화하는 여자와 남자가 있죠. 처음엔 자세하게 그리지 않고 어느 정도 키와 어느 정도 크기를 대략 그려주면 됩니다. 색깔도 단순하게 칠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테이블부터 해주는데요. 테이블들의 위치를 흰색 톤으로 칠해줍니다. 계속 수정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라스 위에 있는 테이블도 칠해줍니다. 검정색은 아직 사용하지 않아요. 원형의 테이블은 가급적 납작한 타원형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원형이 너무 동그라면 테이블이 엎어질 것 같거든요. 천장의 창문은 비스듬하게 그려줍니다. 중간중간 벽들에 노란색들을 넣어서 좀 밝게 칠해줍니다. 노란색의 밝은 부분은 수시로 칠해서 밝음을 강조해줍니다. 멀리 있는 벽에 있는 모습도 칠해주고요. 테이블과 사람 등을 그릴 때는 작은 붓을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쓴 붓은 1호 붓입니다. 저는 5호 캔버스이므로 크기에 비례해서 1, 2호 붓을 사용했습니다. 두 개 정도를 갖고 번갈아 쓰시면 좋아요.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려주고 우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부터 어두운 색상으로 점 찍듯이 칠해주면서 점차 앞에 사람들을 그려줍니다. 검정색 사용해도 괜찮아요. 의자의 형태도 고려하면서 원본을 관찰해주면서 그려줍니다. 붓으로 바로 하기 힘들 경우에는 연필로 살짝 그려놓고 하셔도 돼요. 원본과 같지 않아도 되므로 자기 그림에 맞게 응용하며 의자의 크기를 다르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너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얇은 선이 잘 그려지려면 오일을 사용해서 물감의 농도를 묽게 해줍니다. 그래서 붓에 발린 물감량을 휴지나 걸레 같은 데다 조절하면서 붓끝으로 얇게 그려줍니다. 단순하지만 고흐처럼 카페의 사람들의 동작과 표정이 나타나도록 즐겁게 표현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게 다 느껴지죠. 그리고 균형있게 위치가 잡혔는지 확인한 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고쳐준 후 본격적으로 대상들의 묘사를 시작합니다.
마차와 말의 형태는 멀리 있으므로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과 마차를 그려주고 주변의 건물을 정리하면서 대상이 잘 보이도록 배경에 색상으로 칠해줍니다. 밝은 부분 칠하고 그 배경에 있는 건물들의 색깔들을 갖고 풀어주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노란 건물의 외곽도 정리하면서 칠합니다. 중간중간 다른 붓으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마무리 단계 때는 계속 칠하고 옆에 부분을 또 정리해주고 이런 순서를 반복해서 하는 게 좋았습니다. 밤하늘과 건물이 만나는 부분의 외곽 형태를 수정해줍니다. 하늘과 건물이 만나는 부분에 외곽 라인 있죠. 그 부분들을 수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어두운 건물의 형태를 입체 모양으로 정리하며 색칠합니다. 그냥 네모가 아니라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육면체 모습이 있어요. 그 형태를 잘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그려줍니다. 하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들의 자리를 퍼지는 느낌으로 얇게 색칠해 줍니다. 흰색과 옐로우를 조금 섞어서 별들마다 색의 차이를 둡니다. 똑같이 하얀색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애들은 조금 흐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조금 더 하얗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항상 대상과 만나는 부분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만나는 부분의 경계를 풀어준다는 것은 붓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별들의 자리를 잘 잡아주고요. 가끔씩 거리를 두고 뒤에서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디 조금 수정할 곳이 있는지 검토해주는 게 좋겠죠. 중간중간 봐주셔야 돼요. 계속 앉아서만 그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잘 찾을 수가 없거든요. 별들 좀 찍어주고 가장 작은 별은 맨 나중에 찍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로 찍지 않아도 돼요. 노란 건물 뒤에 하늘색 건물도 세로 방향 터치로 색칠합니다. 터치를 잘 보면 세로 방향으로만 되어 있어요. 고우가 제일 잘 쓰는 터치 기법인데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쓰는 기법이요. 마무리하면서 풀어주고 정리해주고 반복해서 해줍니다. 검은색 라인은 프러시안 블루하고 바이올렛 그리고 반다크 브라운 색상을 조금씩 섞어서 검은 선을 표현해줍니다. 블랙을 바로 써도 되는데 섞어서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쁘답니다. 검은 선에 녹색과 노랑을 섞은 색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테라스에 비친 이 카페에서 비친 노란 불빛이 반사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반 고흐 작품의 특징인 붓터치 자국을 남기면서 건물의 표면을 칠해줍니다. 의도적으로 붓터치 자국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창문선들 있죠. 검은선과 창문틀의 형태들은 묽은 농도의 물감으로 가는 붓으로 가늘게 그려줍니다. 한 방에 쭉 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서 가는 게 좋아요. 물감이 한 방에 쭉 이어지지 않거든요. 선을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기 위해선 휴지나 전용 걸레에 자주 물감 뭉쳐진 찌꺼기들을 닦아주면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유화는 서로서로 뭉쳐지는 부분이 붓끝에 언저리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닦아주면서 새로운 색상으로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칠해줄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붓으로 색상의 종류를 달리하면서 번갈아 가며 칠해줍니다.
뒷건물의 어두운 부분은 블랙을 사용하여서 조금 더 강조해줍니다. 블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밑색과 혼합을 하면서 좀 더 어두운 영역에만 강조해줍니다. 건물의 윗부분에 뾰족뾰족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은 붓으로 탑처럼 보이는 곳과 불빛 창문 가장자리를 정리해줍니다. 어둠을 강조해줌으로써 불빛이 더 환하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불빛 주변에 파란색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조금씩 더 강조해주면 좋아요. 영상 속 캔버스는 F형 캔버스예요. 그래서 넓어진 좌우 영역을 제가 임의로 연장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F형일 경우에는 그렇게 연장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P형인 캔버스에서는 길게 그냥 그리시면 되겠죠. 창문도 더 그려주고 불빛도 응용하여 칠해주었습니다. 바닥은 가로 방향으로 붓터치를 살려주면서 돌을 얹어주듯 칠해줍니다. 약간의 이렇게 굽은 형태 있죠. 둥근 형태의 터치를 이용해서 너무 평평하게 칠하지 않고 둥글게 얹어주듯 칠해줍니다. 크림슨 레이크 색상으로 저 뒤에 있는 붉은 드레스 여자의 뒷모습도 칠해줍니다. 뒤에 머리를 점맨 것 같죠? 머리를 묶어준 것 같아요. 우선은 옷을 칠해주고 머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화하는 남녀의 모습도 우선 선으로 그려주고요. 그 위에 색상들을 입혀주면 되겠죠. 모자는 나중에 씌워줘도 되겠죠. 네, 선이 조금 보이게 조금씩 조금씩 색깔을 입혀줍니다. 밝은 색상 더 입혀주고요. 현면에서 노랗게 보이는데 약간의 흰색을 섞어서 아이보리색처럼 칠해줘도 이쁩니다. 저는 구두를 못 그렸는데 저기 보니까 구두가 보이네요. 구두도 그리고 남자의 신발 형태를 해줘도 좋습니다. 원작에서도 고은은 사람들의 형체를 분명히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각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려주면서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마차 타고 오는 사람, 이렇게 좀 약간 바보같이 생긴 사람, 이렇게 있죠.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껴지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말과 마차, 카페에 앉아있는 멀리 있는 사람도 대략 그려줍니다. 대략 그려준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정성 들여서 언뜻언뜻 그려준다는 얘기예요. 색상은 반다크 브라운 색상과 올리브색을 번갈아 가면서 사람들을 그려주는데요. 뭐 얼굴도 있고 모자도 있고 옷도 있어요. 근데 색깔이 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에요. 얼굴 부분은 약간 갈색 부분이 있고 옷 색깔은 올리브 색깔을 칠해주기도 하고 갈색 계열을 칠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그러나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계속 그려볼게요.
앞쪽에 테이블을 더욱 밝게 칠해주고 테이블 다리도 그려줍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안 해도 돼요. 너무 진한 색을 쓰면 수정하기 힘드니까 우선은 항상 형태가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 주변의 테라스 바닥을 정돈하면서 아래 방향으로 붙어치 해줍니다. 테라스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선의 방향으로 길게 붙어치 해줬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보이는 다리 폭의 느낌도 살려줍니다. 의자의 모양도 원화를 관찰한 후에 균형 있게 그려줍니다. 의자들이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잘 서 있게 균형 있게 그려주세요. 의자는 중간에 수정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너무 진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면 재밌겠죠? 앞쪽의 테이블은 작게 그려지지 않도록 거리감 비율에 맞게 크게 그려줍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게 좋으니까요. 앞쪽은 조금 비례에 맞춰서 크게 그려줍니다. 아래쪽 바닥 테라스는 나뭇결 느낌을 살려주며 붓터치 해줍니다. 붓터치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번트 엄버 색상으로 테이블 다리와 의자를 그려줍니다.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 조금씩 다른 색깔을 섞어가면서 해주면 조금 더 풍부합니다. 의자를 그리는 동시에 의자 가장자리의 외곽을 바닥 무늬로 정리해주면서 그려주면 훨씬 더 나중에 조금 수정해야 좋겠죠? 우선은 바닥을 해주고 의자를 해주고 또 다시 정리해주고 의자 다리를 해주고 이렇게 반복해주는 게 좋아요. 어두운 부분들은 좀 더 진한 색으로 강조와 풀어주기를 반복해줍니다. 의자의 한 선도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진한 부분이 있고 흐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조도 해주고 풀어주기를 반복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머리에서 보고 또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조금 더 만져줄 부분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줍니다. 바닥에도 노란 불빛이 비춰진 것처럼 옐로우 오크 색상으로 돌 느낌으로 둥글게 얹어줍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 느낌이 어느 정도 되면 빛을 느껴주기 위해서 흰색 느낌으로 약간의 하늘색 섞인 색, 약간의 오렌지 섞인 색을 바닥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이제 밤하늘의 별을 해야 되는데요. 별은 노란색을 한 가지로만 쓰지 말고요. 노란색은 레몬과 퍼머넌트 옐로우로 더욱 밝아 보이게 표현해 줍니다. 멀리 보이는 작은 별들도 작게 점 찍어주고 다르게 보이도록 풀어줍니다. 주변을 둥글게 작은 붓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밤하늘의 어둠을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울트라마린 블루색을 섞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조금 더 진한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게 하늘을 변화를 주면서 칠해주면 더 아름답겠죠? 이렇게 다 마무리 돼가고요. 조금 더 테라스에 있는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어두운 남자 조금 더 칠해주고요. 의자들도 조금 더 다듬어 주고 자 이제 이렇게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카페 천장에 어닝을 지탱하는 펜스를 그려야 되는데 가는 붓으로 선으로 단단한 선으로 그려줍니다. 너무 실같이 하지는 말고 예, 철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선을 그려주세요. 처음에 말했듯이 가는 선이 잘 그려지려면 물감의 농도를 묽게 해서 붓구슬로 그려주면 잘 그려집니다. 장식물들도 신중하게 조금 조금씩 거리에 맞춰서 작아지는 느낌으로 그려주고요. 밤하늘의 별 위에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 주변에 흰색 물감을 약간 두툼하게 얹어주듯 터치해줍니다. 물감이 좀 두꺼운 느낌이 들겠죠? 창문틀에도 빛이 반사된 느낌으로 밝은 터치를 해줍니다.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주며 끝 마무리를 해줍니다. 쉬운도 쉽지 않고 어려운도 또 너무 어렵지 않은 고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한 다음에 캔버스 측면과 위아래면도 그려주면 더욱 완성도 있으므로 힘들더라도 그림 연장에서 꼭 그려주시길 강추합니다. 액자를 하지 않아도 네, 인테리어 효과로 액자처럼 걸어둘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화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반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모사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아마도 기초 유화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화를 잘 그리고 싶다면 어렵더라도 명화 그리기 모사화를 추천합니다.
다른 10개의 유화를 그린 것보다 모사를 그리면 훨씬 더 큰 교육 효과를 얻게 되므로 명화 그리기 꼭 도전해 보시길 강추합니다. 물론 풍작과 함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건너뛰기 없이 끝까지 앞으로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